오늘의 리뷰 샤오미 12S 울트라입니다. 큐텐에서 직구했고요. 가격은 5,999위안으로 약 120만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포장을 개봉하기 쉽도록 뒤에 이렇게 개봉실이 붙여져 있는 모습. 이야, 나름 고급집니다. 뭐 아주 예쁘게 포장이 뜯기는 건 아니지만. 뭐 상단에는 케이스 같은 건 없고요. 아니, 새 상품인데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들어있지? 아, 이거 참. Designed by Xiaomi. 유심 핀이 들어있고, 설명서. 오, 케이스 들어있네요. 투명 젤리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모양을 보시면은 미니언즈 같은 미니언즈 에디션이라고 불릴 것 같은데요. 67W 고속 충전기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220V 겸용이기 때문에 돼지코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2만원, 3만원 하는 그런 좀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충전기를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거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C2C는 아니고 A2C USB A2C 케이블이 하나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오, 나름 전면에서 보는 모양은 예쁜데요. 한번 아니 근데 새 상품인데 먼지가 꽤 많아요. 개봉한 걸 다시 포장하는 건 아니겠죠? 일단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떼볼게요. 이게 아마 올리브 그린 뭐 그런 색이었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예쁩니다. 야, 이게 좀 디자인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카메라 같은 느낌? 기본 케이스를 씌우면 약간 이런 느낌? 아, 케이스를 착용하지 않는 게더 예쁘긴 하네요. 카메라보다는 약간 더, 케이스의 높이가 약간 더 높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 두고 사용하더라도 뭐 신경 쓰이진 않고요. 약간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벗겼을 때도 측면을 눌렀을 때는 좀 흔들림이 느껴지긴 합니다. 라이카라는 이 문구가 써 있는 것을 알수 있듯 라이카 렌즈가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단에 샤오미라는 음각이 써 있는데 이렇게 빛에 따라서 약간 색깔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긴 한데 약간 가죽의 느낌을 낸 그런 소재인 것 같고요. 골드색으로 약간 테두리를 도금 처리하였고, 약간 이렇게 하단을 보면은 아이폰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많이 드러나긴 하네요. 화면 테두리에 곡률이 있는 걸 봐서는 약간 전면을 봐서는 또 갤럭시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아이폰 같기도 하면서 갤럭시 같기도 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에 또 디지털 카메라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야. 다만 무게감이 살짝 위쪽으로 쏠려서 불편하진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글로벌로는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문과 영어 알아보겠죠? 이런 것만 있고요. 저는 영어로 선택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모터가 들어가서 이런 햅틱 반응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UI는 그렇게 세련되진 않은 것 같죠? 초음파 방식의 지문인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더 삼성 같은 갤럭시 같은 느낌이 더 들긴 하죠. 라이카, 뭐, 내추럴, 보면은
라이카의 색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자연스러운 그런 색감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일단 라이카 이런 색감을 좀 선택해서 망원과 초광각 그리고 광각 세 가지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HDR을 켜고 끌 수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라이카 색감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화면 비율을 뭐 16:9 풀이나 16:9 3:4 1:1로 설정할 수 있고요. 사진 모드는 뭐 일반 사진 촬영, 비디오, 다큐멘트 그리고 프로 모드 해서 뭐 ISO를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라든지 야간 모드도 탑재돼 있고 파노라마라든지 타임랩스, AR 워터마크, 멀티캠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긴 합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네요. 비디오도 4K는 60프레임까지 그리고 8K 비디오 촬영도 지원하는데 8K는 24프레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080p는 60프레임, 720분 30프레임 지금은 찍는 도중에도 이렇게 뭐 오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속도가 아주 빠른 것 같진 않네요. 그래도 디스플레이 품질은 가격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곡률이 아주 신경 쓰이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상단에 스피커 하나 있고 하만카돈이네요. 하만카돈 스피커가 있고요. 상단에 이쪽에 하나, 하단에 이쪽에 하나 듀얼 스피커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메인 카메라 같지만 사실 메인 카메라는 이쪽에 있는 이게 메인 카메라고요. 일단 카메라가 제일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사진 좀 여러 장 찍어보고 한번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리뷰 영상은 다음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금방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